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여행지를 다니며 누렸던 고급 호텔과 1등석, 그리고 비즈니스석. 이 모든 여행을 호텔 포인트와 마일리지로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럭셔리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힐링홈즈가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행 관련된 포인트는 크게 항공사 마일리지와 호텔 포인트로 나뉩니다. 먼저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마일리지를 쌓으면 그 마일로 비행기 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여행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1등석을 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마일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인천에서 LA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이 구간을 마일리지로 예매하려면 이코노미석은 7만 마일, 비즈니스석은 12만 5천 마일, 1등석은 16만 마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금으로 이 구간을 한 번 왕복하시면 대략 1만 2천 마일이 적립되는데요. 이렇게 6번을 왕복해야 겨우 이코노미석 한 좌석만큼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등석을 타기 위해선 무려 13번을 타야 합니다. 마일리지를 모으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 또한 마일을 모으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마일을 적립하는 방법 외에 항공사 마일리지를 구입해서 좌석을 저렴하게 예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앞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모든 항공사의 마일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휴 항공사의 마일로도 티켓을 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 항공은 대한항공의 제휴 항공사이고 알래스카 마일을 구매해서 대한항공 티켓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에서 마일 구매 시 50% 추가로 더 주는 프로모션을 가끔 하는데요. 이때 1마일을 약 2센트에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LA 구간을 예를 들면 알래스카 항공 마일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려면 왕복 10만 5천 마일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10만 5천 마일을 약 2,000불에 구매해서 티켓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인천 LA 비즈니스석 왕복을 현금으로 구매 시 시기에 따라 4,000에서 8,000불 정도 하니 마일리지를 구매해서 예약하는 경우 2,000에서 6,000불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구간을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석으로 탈 경우엔 제휴 항공사인 아비앙카 항공의 라이프 마일즈 16만 마일로 티켓을 끊을 수 있는데요. 160% 추가로 주는 프로모션을 할 때 구입하면 대략 2,050불로 구매 가능합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죠?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정보를 몇 가지 더 드리자면 마일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처럼 고가의 좌석을 예매할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가끔 핫딜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어서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마일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일리지 좌석은 한정적이어서 마일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상발권 좌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은 많지 않고 그 좌석도 금방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 없이 미리 많이 구매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항공사별로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연장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에 해당 마일리지의 만료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호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인터컨티넨탈 등 대형 호텔 체인들은 대부분 자체 호텔 포인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호텔 포인트를 모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연히 호텔 숙박입니다. 숙박 요금에 비례해서 기본 포인트를 받게 되고
회원 등급에 따라서 보너스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항공사나 렌터카 등을 통해서도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나 포인트 구매입니다. 주기적으로 포인트 할인이나 추가 증정 프로모션을 하니 이때를 노려서 포인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몰디브의 경우 1박에 15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힐튼 아너스의 경우 포인트 구매 시 100% 추가로 주는 프로모션을 자주 하는데요. 마침 지금 그 프로모션 중이어서 15만 포인트를 750불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1박을 현금으로 예약하면 2,300불이니 포인트를 구매해서 예약하면 1박에 1,600불 정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에 새로 생긴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박에 약 35,000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메리어트 포인트 역시 50% 추가로 주는 프로모션을 할 때 구입하시면 290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원화로 약 37만원인데 현금 숙박의 경우 86만원이니 무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답니다. 메리어트는 포인트 숙박의 경우 5연박 시 1박 무료 혜택이 있어서 5박 이상을 하시면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호텔이 다 이런 가성비를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고급 호텔, 비싼 호텔의 경우 극강의 가성비를 보입니다. 인기 있는 호텔들은 포인트 예약 가능한 방이 금세 동이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와 호텔 포인트를 사용해서 얼마나 럭셔리한 여행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이름하여 1등석으로 지구 한 바퀴 돌기 프로젝트.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쿄, 뉴욕을 지나 프랑크푸르트, 두바이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주일간의 일정이고요. 한 번의 비즈니스석과 네 번의 1등석 여정, 그리고 럭셔리 호텔에서의 5박 일정을 모두 마일리지와 호텔 포인트로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일정 동안 누렸던 비행기 좌석과 호텔의 가격을 현금으로 계산하니 약 35,000불, 원화로 4,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사용하면 얼마나 많이 아낄 수 있는지 다음 편부터 각 일정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석으로 지구 한 바퀴 돌기 1탄을 기대해 주세요.